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최근에 검찰 수사로 시끌시끌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하명 수사 의혹이 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된 감찰 무마 의혹이 있는데, 오늘 김기현 사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주장이 달라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이나 이쪽에 관련된 수사가 하명이다라는 쪽이 있고, 그 원래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수사다 이런 쪽이 있어요. 지금 관련된 취재를 현지에서 오랫동안 하신 한겨레 전국 1팀 신동명 기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명입니다. 신 기자께서는 울산에 언제부터 계셨죠? 예, 네, 1989년부터 여기서 취재. 아이고, 그래요? 오래 하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울산 뭐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쪽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제 예를 들어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이거 원래부터 쭉 계속되던 수사인데 하명이 무슨 하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아니다, 이거 명백하게 하명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이 있는데, 일단 원래부터 하던 수사는 맞아요? 뭐가 어떤 게 맞는지 먼저 좀 하나씩 좀 따져보죠. 예,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하게 된 건, 네, 2017년 8월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예, 울산청장으로 부임하고 그해 10월에 이제 울산청 수사과의 지능범죄수사대 일부 책임자를 교체하고, 네, 조직을 보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맞다? 예. 예, 예. 그래, 청와대 첩보가 경찰청을 통해 이제 울산청에 내려온 시점이, 예, 그해 12월 말쯤 되는데요. 아, 12월? 이전부터, 예. 그러니까 이전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전적으로 청와대 하명으로 성격의 수사를 했다고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는 청와대, 네, 첩보에 따른 것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발에 의한 것도 있었고, 네, 경찰 스스로 인지해서 또 이뤄진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 당시 이제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은 이제 토착 비리 척결 차원에서, 네, 이루어졌다고 이제 그 주장을 했었죠. 일단 시점으로 보면은 청와대 하명은 수사 착수 시점보다는 늦다 이런 거네요. 일단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경찰이 수사를 쭉 했는데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이게 이제 황운하 청장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거 무리한 수사다. 어차피 무죄 날 게 뻔한데 기소 못하는 수사를 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신동명 기자께서 이게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시사점을 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사건을 잘 몰라가지고요. 예, 저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 중에, 네, 그 동생과 관련된 이제 사건을 수사하면서, 네, 경찰은 이제 사실은 또 그 김기현 전 시장의 그 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혐의를 잡고, 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검찰이 이제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 흉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 이제 이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안 수사를 해봐라 하고 이제 지휘를 하고는, 그 관련해서 이제 관련 계좌나 이런 걸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네, 검찰에서 전부 기각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리고 수사 지휘를 그렇게 해놓고는, 네, 왜 또 그렇게 이제 영장을 그것과 같이 청구해 줘야, 네, 그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데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를 더 무력화하면서. 그러는 중에 이제 동생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또 뒤에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네, 통치를 하라고 이제 또 그래 지휘를 하니까, 네, 이제 경찰에서는 이거는 결국 동생 사건을 흐리기 위해서 형 사건을 이제 빌미로 해서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준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또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형이 김기현 전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의 형을. 아, 김기현 전 시장의 형을. 예, 예. 지금 예. 이 그 부분은 지금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누구 잘못,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한 거냐, 검찰이 잘못한 거냐, 이 판단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아, 이게 참 여쭤보기도 뭐하고 참 힘드네요,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현지에서는 여론은 좀 어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토착 비리 중에 하나였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불기소 처분 내리고 나서 검찰이.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불기소 처분지보다도 네. 이 사건에 대한 이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좀 뭐 지역에서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방선거를 이제 겨냥한 이제 뭐 공작 기획 수사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김기현 시장 그 재임 기간에 한 30여 건의 이제 아파트 그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거 관련해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실제 일반적인 여론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김기현 전 시장 그 측근의 어떤 그 비리 혐의가 사실이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떠돈 그 자체가 김 전 시장의 주변 인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김기현 시장 관련돼서 그 전에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 사건과 관련 없이 그 전에 고래고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어떤 갈등 관계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좀 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좀 그래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은 이제 2016년 4월에 네. 울산의 한 경찰서에서 이제 민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이제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는데요. 네. 이 중에 21톤을 이제 울산지검이 한 달 만에 네.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가지고 울산경찰청이 해양환경단체 고발을 받아가지고 1년 반 가까이 지난 뒤에 이제 2017년 9월에 이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나서면서 검경 간의 이제 갈등이 시작됐죠. 네. 그래 이 사건이 얼마 뒤, 이 사건 이제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바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네. 수사가 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이제 맞물리면서, 그래서 검경 간의 갈등이 더욱 이제 증폭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김기현 전 측근 관련된 수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게 검찰이 그 예. 앞에 고리고개 관련된 뭐 이런 어떤 갈등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게 혹시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거죠? 예, 그 좀 그렇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아, 정황상으로는 그렇다. 예. 근데 그 뭐, 어차피 검찰에서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건 무관한 걸로 검찰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경찰이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건의 전체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은 네. 알 만한 사람들은 뭐 그거 그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네. 이렇게 뭐 그걸 전혀 이렇게 별개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죠. 예. 근데 김기현 전 시장이 당시에 소환되지도 않았다면서요? 경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김기현 전 시장 그 측근 제 그 동생과 관련된 사건은 네. 한 건설업자의 고발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1월달에 고발장이 이제 울산청에 접수됐는데요. 네. 그때 바로 이제 고발된 사람이 그 이제 김기현 전 시장 동생하고요. 네. 그런데 동생의 초점이 맞춰졌지만은 네. 김기현 시장하고 당시 시장 그다음에 예. 김기현 당시 시장의 형 이렇게 삼형제가 다 같이 피고발인 신분이 됐었는데요. 네네. 이제 경찰청에서는 당시 울산 경찰청에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네.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는 바로 그 참고인으로 이제 신분을 바꾸죠. 네. 바꾸고 피고발인이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바꾸고 그리고 실제로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경찰은 그때 황운하 청장도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 개입을 선거 개입을 취소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번에 송병기 경제부시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제보자 예. 제보자가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얘기인데 송병기 부시장이 송철호 당시 이제 후보자 지금은 이제 시장의 예. 측근인 건 맞는 거죠? 울산에서는 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이제 송병기 그 부시장은 예. 원래 이제 이전에 울산시 그 개방형제 계약직 상급진 교통건설국장으로 있다가 김기현 전 시장이 들어오고 1년 뒤에 네.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울산시청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년 뒤에 그 이제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이제 송철호 현 시장 쪽으로 가서 이제 정책 공약 업무를 맡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송 시장하고는 송 시장이 2003년에 이제 고속철도 울산역 범시민 유치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송 시장이 당시 그때 이제 송 부시장은 이제 울산시 교통기획과장으로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울산의 유치에 이제 정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그때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그때 교통기획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그 정부 관계자들에게 울산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브리핑하는 것을 보고 당시 이제 그 송철호 시장이 상당히 이제 그 눈여겨보고 아주 인상적으로 이제 지켜봤다면서 그 뒤로 이제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예. 울산을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선거 기간에 캠프에 참여한 것도 맞고요. 예. 저기 캠프에서 이제 정책 공약 업무를 맡았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양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있는데 이게 시점이 지금 수사 시점이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울산 경찰청에서 이루어진 이제 측근 수사에 네. 대한 이제 그 추이를 쭉 지켜보고 아마 그에 맞춰서 이제 이래 뭐죠 이제 이게 황운하 이제 청장 예. 이제 황운하 청장이 작년 3월달에 이제 3월 말에 네네. 자유한국당에서 그 이제 당시 이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네. 그때 황운하 경찰청장을 이제 울산 경찰청장 상대로 이제 고발을 한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사가 이제 1년 뒤에 맞춘 예. 그 시점이 올해 4월달에 이제 그 올해 3월달하고 4월달에 알겠습니다. 그 이제 예, 예. 그 비서실장하고 동생의 사건이 이제 불기소 처분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최강지사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경기 북